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만날 곳은 비숍인데요. 법제 44%네요. 아, 요거의 문제점. 다른 거 키우고 계셨나? 힌트 마려고. 바꿀 줄 아시죠, 이거? 안 바꿔서 이렇게 해놓은 건가? 저도 그렇습니다. 다른 거 키우고 계셨나? 아닌 것 같네요.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원래 아이템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걸이가 하나 들어가야겠죠. 카원목 귀걸이. 귀걸이는 원래 이거였나 보네. 아, 애기 힌트. 요새 귀걸이를 자체적으로 30% 이런 거 많이 쓰더라고요. 펜던트는 뭐 따로 없는 거 같네. 그런 거 같습니다. 그리드 펜던트 633. 신박하네. 그렇습니다. 반지는 카오스 링을 끼고 계시는구나. 커덤링, 오닉스 링. 그렇습니다. 자, 템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벤전스 링 6%, 크뎀, 실블링. 마력적인 거 같고. 성배 마 6%의 마력, 9%. 9% 마력 80, 인트 88의 마력 6. 에디가 더 없어가지고. 11성. 12% 투도한 거 같죠? 6% 마력 10. 84. 뭔가 왜 이렇게 템이 짬뽕이냐? 막 섞어놓냐? 헤르메스 컬로 메이즈 숄더. 아, 고객님께 추천드리는 사은품은 무엇인가? 아, 벌어 죽겠네. 고객님께서 추천드리고 싶은 사은품은요? 어떤 걸 원하십니까? 30% 자켓에서 낀다고? 이거 30% 자간다고? 고객님께 원하시는 사은품은 수공 상관없이 인트 2만을 찍고 싶다. 이런 같은 경우는 수공 상관없이 2만을 찍고 싶다 하시면은, 이런 거 마력 거프로 쓰시면 안 되고요. 인트 거프로 이런 식으로 좀 바꿔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원하시는 건가요? 만사해요. 수공 상관없이. 마력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인트퍼로 바꿔주셔야 되거든요, 이게. 네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력 방목컷 안 좋고요. 인트퍼로 바꿔주셔야지 2만대로 가시기 더 편할 것 같습니다. 그렇고. 이분께도 추천드리는 사람 똑같습니다. 이 정도 스펙에서 에디 한 줄씩 달아오는 거좀 애매하고. 먼저 나오는 물품을 하나씩 사주는 거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방법은 두 가지죠. 첫 번째, 17성인 아이템에 그런 것을 사온다. 두 번째,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즘 위험 부담감은 작을 해야 되고요. 스타포스를 해야 되고, 요런 것들의 위험함이 있죠. 네네. 고객님께서는 천천히 하나씩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택은 본인이 해야죠. 직작을 할지, 해가지고. 단점으로는 이제, 손재주 레벨이 안 되면은, 사오는 게 좋긴 하죠, 네네. 아, 끝났나요, 벌써? 더 궁금하신 사항 없으십니까? 고객님이 추천드리는 상품, 다른 분과 좀 동일할 것 같습니다.
아, 뭐부터 바꾸는 게 좋을 것인가? 일단은 기본적인 베이스는 사냥 위주로 템 세팅이 좀 필요하니까 보조무기에 마력펄을 한다든지 이런 식이 제일 무난하고요. 제일 좋은 거는 무기를 먼저 바꿔주는 게 좋은데 단점으로는 비싸다는 단점이 있겠습니다. 네네. 무기류. 그리고 두 번째는 먼저 나온 방어구를 사되, 먼저 나온 방어를 사되 제일 안 좋은 거를 먼저 바꿔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합니다. 네네, 그렇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고객님? 네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망토요? 경매장 가서 한번 분위기 봐야 될것 같습니다. 시세 분석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아, 봐줘, 봐줘. 망토 얼마인지 봐줘. 고객님이 원하시는 상품 한 3억에서 3억 정도, 2.5에서 3.5 사이 정도면 될것 같네요. 얘가 너무 세가지고. 아, 가이시 낫네, 대신에. 2.5에서 한 3.5? 2.5에서 4 정도? 2.5에서 5 사이 정도 되겠네. 제일 좋은 방법은 5에서 차츰 내려가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구독과 좋아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